전화보다는 또 유튜브에 올라온 종목들 한번 봐야 되겠죠? 유튜브에 올라온 종목을 봅니다. 한솔 케미칼이네요. 매수가가 18만 4천 원이고요. 비중은 5%네요. 어우, 잘 샀네요. 제가 이제 이렇게 강조해드리고 싶은 건요. 잘 샀으면은 전망을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종목 전망이 궁금해요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전망이 되게 웃긴 거거든요. 전망이 안 좋은 기업이 있습니까? 대한민국에 있는 기업 중에서 안 좋은 전망을 갖고 있는 기업은요, 내가 다니고 있는 회사 말고는 없는 것 같아요. 내가 다니는 회사야 전망 안 좋다 안 좋다 하면서 자기들끼리 뭐 욕을 할 수도 있고 그럴 수 있는데, 사실 상장되어 있는 기업 중에서 안 좋은 전망을 갖고 있는 기업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전망은 다 좋아요. 근데 주가가 좋냐라고 했을 때는 글쎄요. 그 주가가 앞으로 올라간다 안 올라간다는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겠죠. 하지만 이 자리가 유리한 가격입니까? 라고 했을 때 굉장히 유리하고, 뭐 혹시나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비중이 5%니까 그렇게까지 부담되진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솔 케미칼, 저는 케미칼과 같은 이런 기업들 별로 좋진 않다라고 전망을 이야기해드리고 있죠. 매출 떨어지고 영업이익 떨어지고 별로 좋지는 않을 겁니다 라고 설명해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주가가 좋아서 저는 그냥 그대로 들고 가라는 말씀을 드릴 겁니다. 어쨌든 지금 이 종목은 밑에서부터 만들어지고 있는 약간의 박스권이라고 하죠.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일정한 폭을 가지고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이게 이제 원형 바닥이 그려진다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 시청자님 매수가 라인대가 조금 더 밀린다고 하더라도 저점 라인대입니다. 그러니까 맞고 올라갈 수 있는 저점 라인대 들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18만 4천 원 매수가가 너무 좋고요. 아래쪽으로 밀린다고 하더라도 한 16만 원까지 정도 이렇게 밀릴 수 있는데, 저기까지 밀려도 저는 추가 매수 굳이 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케미칼, 뭐 화학 이런 쪽 지금 되게 위험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요. 그쪽이 약간 이렇게 하향세로 만약에 전환이 돼버리면 그때 추가 매수하는 게 다음 반등을 위해서 훨씬 더 유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16만 원까지 떨어졌다가 반등이 나오게 되면 저는 추가 매수 없이 그냥 들고 가셔가지고 여기 추가 매수할 돈으로 다른 거 투자하셔라 라고 말씀드리고, 얘가 22만 원대까지 올라가면 수익 실현하면 된다고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얘가 이제 만약에 16만 원을 무너지고 15만 원 무너지고 내려가게 된다면 12만 원대까지 밀릴 수 있는데, 저때는 추가 매수 안 하면 탈출이 힘들겠죠. 그래서 저기서는 추가 매수를 해야 된다. 하지만 하기 전에 전화를 한번 더 주고 12만 원대 왔을 때 추가 매수 가능한지 한번 더 체크 한번 해보고 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밀리지 않는다면 그냥 그대로 들고 가셔가지고 수익 챙기시면 되고, 밀리면 오히려 추가하면서 대응이 낫기 때문에 그때 다시 한번 연락을 달라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